광양과 여수 사이에 자리한 광양만입니다. 너른 바다와 푸른 산, 그리고 광양의 시가지까지 이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멀리 보려면 일단 높이 올라가야겠죠? 와, 와, 너무 시원하다. 이야, 근데 올라올 만한데요? 이게 뭐야? 대박이다. 여기는 봉수대가 있던 해발 473m 높이에 세워진 광양 구봉산 전망대입니다. 맑은 날엔 하동과 여수까지 보인다는데요. 이날은 비가 온 직후라 멀리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저 앞에가 광양항이에요. 저 앞에. 지금 저기 보이죠? 저 건너편. 잘 안 보여도 잘 보면. 야, 이 거꾸로 보면 어떻게 이 진짜. 아니, 안 보여요, 여러분. 아니, 어디로 봐야지.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 소연아. 네? 나 안 보, 뭐 안 보여. 지금 봐봐. 물안개가 너무 깨가지고 안 보인다고. 어? 오빠,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 날 보면 잘한 거야. 이걸 보는 게 낫겠어. 아, 아니. 자, 이거 혹시. 네. 광양을 대표하는 또 명소 중에 한 곳, 구봉산 전망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왔는데, 네, 사실 지금 주변에 물안개가 많이 피어 올라서, 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서로 얼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표현이 왜 여기가 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경 백선이래요. 아, 백선. 네. 밤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아, 네. 아, 오늘은 조금 아쉽네요, 그쵸? 기회가 된다면 야간에 들려서 이곳 한번 구경하셔도 좋은 것 같은데, 또 이 근처에 또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디예요? 당연히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가까운 근처에 전통시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힘차게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용 프로젝트! 시장님! 좋다! 출발합니다! 시장 남매가 찾아간 오늘의 시장은 광양 중마시장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 와도 장보기 편한 상가형 전통시장인데요. 수산물, 식당, 청과 채소 등 가게들이 종류별로 모여있어 장보기도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비가 내려서 후텁지근했는데 시장 안은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에어컨 빵빵한 시장은 네. 처음인데요? 에어컨이 뻥뻥하게 나오네. 이게 또 건어물이. 또 광양이 또 전화가 유명해요. 아, 요즘 딱 나오죠, 언니? 가을 전화 나오는 세계에 집 나간 며느리도 네. 다시 찾아온대요. 네, 그래서 돌아왔어요. 네, 며느리가.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그 아침에 몇 시에 문을 여신 거예요, 언니? 열기는 6시에 열어요. 새벽 6시요? 예. 네. 그래도 일찍 문을 열어요? 여기 꽤 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라요. 이제 뭐 빨리 온 사람 빨리 오고 늦게 온 사람 늦게 오고. 아침에 그렇게 일찍 문을 여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래 이제 아침으로 빨리 열면은 손님들이 이제 뭐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사람들은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여기는 새벽에도 문을 여니까 좀 일찍 오면 신선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또 일찍 오는 거지. 일찍부터 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상인들은 오늘도 새벽잠을 털어내고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냄새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이리 옮겨지네 이렇게. 네. 하나 드셔보실래요? 아. 네. 저요. 네. 드시고 싶은 걸로 이렇게 된장이 찍어서. 야, 이거 말 그대로 콜라겐 덩어리인데 이거는. 어, 원래 콜라겐이 많은 거예요. 야. 그리고 저희 집은 국산만 팔아요. 아, 국산. 실산, 요새 네. 국산이 가격 차이가 네. 엄청나요. 근데 이거 같은 가격으로 팔아요. 야. 그 귀한 맛있는 없지.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네. 네. 된장 찍으면 또. 찍어갖고. 아닌데, 아, 이거 족발의 생명은 또 이게 껍질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맛있죠? 이야, 아니, 쫄깃쫄깃한데요? 그죠. 식구도 이제 이런 상태가 나와요. 제가 쓰는 것도 먹어볼게요. 완전 달라. 탄력이 있죠? 네. 이야. 그 식구 이제 좋아하시는 집에 가셔서 전자레 이제 3분만 딱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상추가 나와요. 아니 요게 팁이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중마시장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예, 다양하게 먹거리가 많아요. 네. 해산물도 있고 여기는 또 식당이라도 기본으로 이제 족발, 국밥을 많이 팔고 네. 이제 여름철에는 회무침, 서대회무침, 아... 가오리회무침 이게 많이 나가요. 아니 어떻게 먹는지 여기는 장을 보러 왔다가 배를 채워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곳 같아요. 와서 먹으면 배불러서 나가죠. 이번엔 또 다른 순한 냄새를 따라 호떡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 기름 냄새 너무 좋잖아요. 자, 이곳 광양 중마시장에 오면 네, 꼭 먹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호떡입니다. 네, 자, 딱 한 명만 먹을 수 있다는 거. 제 손에. 조심해. 조심해. 손 날라가 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심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 네. 자, 그래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가만히 있어. 어, 자, 파마 입을 벌려서. 네. 제가 먹어야겠네요. 자, 파마 입을 벌려서. 자, 이제 알죠? 이거? 네, 걸린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걸린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나중에. 먼저 하세요. 한 번 누르면 바로 눌러야 돼요. 아유, 제발. 어우, 제발. 내놔. 흥부, 들어. 자, 맛있게. 맛있어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아니, 먹는데 포근포근해요. 빵 같고.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양 중마시장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아니 진짜 보니까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뭐 금문방도 있고요. 뭐 오수섬도 시작을 해서 야 정말 시장이라기에는 정말 종합선물세트가 좀 꽉꽉 차 있는데 중마시장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덧붙여주시죠. 저희 중마시장은 올해부터 제로페이 결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제로페이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소비 활성화 상품권을 사시면은 10% 네. 최대 30%까지 할인을 하면서 1년 내내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핸드폰 어플로 결제도 하고 또 할인도 받는 거예요? 네. 상품권을 사시면 상품권을 할인 받으셔서 사서 중마시장에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혹시 오늘 장보기 미션도 제로페이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기본 10% 할인 받습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알려주세요. 네. 예, 핸드폰 들어가시면 네. 비플 제로페이 앱이 있습니다. 아! 이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로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 카메라가 작동하면 QR코드가 와서 점포에 QR코드 찍고 아. 금액 누르면 확인만 누르면 끝납니다. 우와. 너무 쉽습니다. 어, 원래 시장 갈 때 현금 없으면 불안했는데 이거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는데요? 예, 잔액도 나와 있고 뭐 아주 편리합니다. 오. 쓰면 쓸수록 손님도 좋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 많은 결제하면은 수수료 없이 많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중마시장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또 장보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시어가 뭡니까? 고민하다가 네. 저희 시장이 중마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읒자 들어가는 품목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읒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을 네. 사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갑니다. 갑시다. 할 것 많은 중마시장에서 오늘은 지읒을 사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네, 어머니 저기 중마시장 장보기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어머님이 지금 판매하고 계신 물건 중에서 이 지읒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잣 있어요. 잣. 잣. 예. 잣 이거 어디 어디서 온 거예요, 잣? 국내산. 국내산. 예. 가평. 국내산이면 뭐 1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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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네. 네. 가격이 만 원입니다. 이야. 그래도 국내산입니다. 네. 아, 이게 잘 되네 보니까 어머니 이렇게. 네. 네.
가격 표시부터 생겨서 잘 돼 있네요. 예, 원산지 표시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네. 네네. 어머니, 예? 제로페이라고 혹시? 예, 제로페이 됩니다. 오, 찍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결제 금액은 얼마예요, 어머니? 만 원입니다. 만 원. 예. 네. 그렇고 네. 확인, 맨 밑에 확인. 확인, 확인. 예. 아, 그러면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예, 예. 우와. 와. 아니. 덤으로 이것도 하나 드려야 돼. 우와, 와. 역시 시장 인심은. 에이, 네. 시장에 오시면 이래요. 에이? 네. 에이. 야, 중마시장 너무 좋네요, 언니. 아, 고맙습니다. 오늘 장목이도 시작이 됐는데, 좀 목이 좀 마른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제가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목을 축일 겸 식혜 한 잔을 사 마시도록 할게요. 아니, 한 컵이 2,000원인데 제로페이로도 결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짜잔! 결제하기!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딴짓을 하는 저는 식혜를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You really drive me crazy. 봄봄. 이게 아시잖아요. 네. 딱 이맘때 광양에서 먹어야 될 거 뭡니까? 네. 전혀 아닙니까?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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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와, 이 전혀 엄청 많아요. 와, 광양하니까 딱 떠오른 게 전어. 지을자 들어가는 전어. 전어. 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 1kg에 네. 25,000원. 1kg에 25,000원.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조금 좀 가격을 좀 낮춰서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이고, 예, 반키로입니다. 반키로? 네. 여러분, 500g, 만원. 네, 한번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주시게요? 어떻게 먹어줘요? 이제 회로도 드시지만 구이도 드시는데 구이는 어디 마땅한 장소 없으면 회로 썰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양념이랑 싹 드리면 젓가락으로 드시기만 합니다. 오, 좋네, 좋네. 자, 그러면 다른 센터에 가면 네. 양념을 다 따로 사는데 중마시장에는 모든 양념을 다 드려요. 야채까지. 그렇게 맛있게 드시게 하려면 상추 깻잎까지 다 드려요. 이게 상추 한 박스 4만 원, 5만 원이라도 다 드립니다. 잘 들어왔네, 잘 찾아왔네. 네. 시장에는 중마시장은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요리 자장면. 자장면 한번 먹고 갈까요? 꼭 장을 본다는 게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조금 한 가닥 정도 남겨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혹시 지읒자 들어간 메뉴가 있을까요? 지읒. 무슨 자요? 지읒? 네. 지읒 짜장면 아닌가? 간짜장. 아, 그러면은 저 장반짜장. 짜장면 하나 주세요. 짜장면 하나 드릴까요? 네. 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한번 광양 짜장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복의 미션이 있고 사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로페이로 짜장면도 먹고 숙회도 마시고 잘 놀다 가겠습니다. 짜장면이 굉장한 맛이 나요. 광양 중마시장은 품목도 다양하긴 하지만 이런 시장 먹거리, 맛집이 또 유명하니까 이렇게 먹어줘도 될 것 같아요. 뭘 사야 되지? 비쌀 것 같은데. 드세요. 야,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장보기 하고 있거든요. 네. 지읒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아니, 지읒자 천국이네, 여기는. 뭐 여주도 있고, 어? 네. 뭐 도라지배지도 있고, 어? 아, 근데 이거 혹시 좀 낱개로 좀 구매가 좀 될까요? 예, 낱개로 구매가 되죠. 아, 이
팔고 계세요?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도 있나요? 아, 그렇게 많이 팔진 않는데, 네, 이제 예.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가장. 그러시고 나서 네.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한다고 해서.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맛보기용 같이 네, 이렇게 좀 구입하신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니,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게 요거. 지구자. 이거 뭡니까? 뭐 성구자도 아니고. 이거 지구자 뭐예요, 이거? 아, 술 드시고 나서 이렇게 네. 해독을 빨리 해주는 약이거든요. 아. 네, 이거 드시게 되면. 네. 이게 안에 그 혀를 다 풀어줘서 이렇게 그 술 해독을 빨리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 어떻게 한번 제가. 네. 일단 살 거니까. 네. 네, 살 거니까 하나만. 네. 네. 네, 잠깐만 들고 계시겠습니다. 아, 이제 해독이 힘들어서. 네. 지구자, 네, 요거 사가면 무조건 1등합니다. 지구자. 네. 아, 진하네. 제대로네, 진짜. 네. 와, 이 정성 들여서 다니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좀 가득해서, 아니, 몸이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네. 만드는 사람 정성이. 네. 그, 무식구 그하면 이제 드시는 분이 그 정성이 더 크거든요. 아, 근데 진짜 들어간 게 너무 많네. 그러면 일단 뭐 당뇨전 요주도 좀 담아주시고 조금 전 맛보여 지구자도 담아주시고 강아지 배지도 좀 담아주시고 네, 저 콜고 좀 담아주십시오. 네, 남은 돈이 만 원이고요. 네, 저 요거는 좀 네, 빼고 네, 네 담아주시고. 이제 배도 채웠고 마실 것도 마셨으니까 장을 봐야 되는데 여름하면 새콤달콤한 자두철이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과일 가게를 한번 가볼게요. 어, 자두 여기 있다. 자두 너무 맛있겠다. 하정이 언니 안녕하세요. 어, 자두 이거 네. 얼마예요 혹시? 만 원이에요. 만 원이요? 어, 이걸로 네. 한 혹시 제로페이 되나요? 네네 아, 제로페이 너무 좋아요. 제로페이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면 연말 소득공제가 40% 돼요. 아, 상인분들한테요? 아니요, 소비자한테. 아, 저한테요? 네, 제로페이를 오. 가입할 때 자동으로 그렇게 국세청으로 자료가 가거든요. 아, 그럼 혹시 상인분들한테 좋은 점도 있나요? 좋은 점은 카드를 고객들이 사용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네네. 제로페이는 말 그대로 제로 우리들한테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아. 상인들한테도 좋아요. 바로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에 다니면서 기읍자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제 회장님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뭡니까? 우와! 오! 짜잔! 이거 뭐예요? 이게 뭐겠어요? 광양하면? 아, 전어 무침. 아, 전어 무침. 네. 그리고 네. 자두. 자두인데요. 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죠? 네. 사실 이 안에 다 있어요. 뭔데요, 뭐? 네. 혹시 다 먹은 거예요? 그럼요. 어? 제가 진짜 제로페이로 이 중마시장을 제대로 즐기고 왔는데 예, 자세히 건방진 거 보니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아니 배를 어필하려고 어? 깜짝 놀실 거예요. 네. 국내산 자시네요. 자시입니다. 네. 광양하면 네. 전어 아니겠습니까? 전어 무침 좋죠. 네. 전어회 우와. 기가 막히죠. 네. 요거 딱 이렇게 사회용기를 이용해서 집에서 바로 드실 수 있게 항상 하이라이트 네. 건강원에서 네. 지읒자가 들어가 있네. 도라지 배즙 네 들어주시고 네 양파즙 네 들어주시고 네네 아, 잠깐만요 네. 뭐 개수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아니죠 네 정확하게 이제 제 히든 카드 네 지구자 네 어?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실 줄 알고 제가 어렵게 구했죠 지구자 네 헛개나무를 지구자라고 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주 좋다고 하니까. 아니, 여기 즙 네.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즙의 종류들. 이게 즙으로, 네, 뭐, 요주, 네, 맛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구자. 네. 저렴한 가격에, 네, 또 건강을 또 챙길 수 있게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물건을 회장님, 가지고. 바디스만 원치 네. 뭐가 없네요. 이번 주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네. 너무, 한 사람은 너무 불안해하고, 한 네. 사람은 당당하고. 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우와! 이겼습니다. 드디어! 아, 진짜 말해, 제가. 회장님!
삼주. 정이 넘치고 그리고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광양 종마시장 오늘의 미션 전복이 들과이었습니다. 커다란 소채 한가득 끓여지고 있는 광양 중마시장의 맛은 바로 장어탕입니다. 장어를 간 것과 갈지 않은 것 취향대로 드실 수 있는데요. 이야,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좀 주려고 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 이거 좀 많이 먹었다고 소문이 있는데. 어? 내가 먹어. 우와, 먹었는데 진짜. 이 탕의 생명은 국물.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와. 뭔가 향 같은데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이거는 그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탕에 많이 들어가는. 네.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산초, 네. 뭐 잼피 이런 표현 쓰는데 아~ 요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이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 먹어본 거예요. 맛이 맞는지. 네. 억지나다. 아니 그럼 통통이 탕인데도 국물이 네. 엄청 걸쭉하고 진해요. 아니 장어탕이라니까요. 통통이 탕은 장어탕 중에서도 뼈를 제거한 탕이 통통이 탕. 먹지 마 말고 좀 알고 먹어. 감사합니다. 제발. 야 근데 이 호박 같이 먹으니까 와. 일단 맛이 걱정 없이 잘 이렇게 막 씹히네요. 또 맛있게 먹으려면 살짝 넣어서 밥 위에 장어 호박 쫙 올려서. 요거죠. 네. 와, 이 얹어서 먹으면 진짜 완벽하겠다. 가시가 없었는데 입에 녹네 들어가니까. 그쵸. 네. 너무 먹기 좋지 않아? 이 집에서 장어탕만큼 인기 많은 메뉴가 바로 동태탕입니다. 와, 이것도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제 표정 보세요. 정말 찐입니다. 자, 1년 12달 언제 오더라도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한 쇼핑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광양 중마시장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면서 전통시장 관련 프로젝트 짱이 좋다! 광양 중마시장으로 오세요! 추석을 맞아서 온누리 상품권 특별 판매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전통시장 통통에서 확인하시고요.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신청받고 있으니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미션 가방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뽑았어요. 자, 어떤 겁니까? 와우. 네, 자 오늘의 벌칙. 다음 촬영 때 이 바지를 입고 진행하시오. 아니 소연아, 아니 벌칙이라고 했는데 벌칙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어? 저 완전 마음에 들어요. 매주 이렇게 입고. 아, 매주 이렇게? 오케이. 자, 여러분들 공약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연이가 매주 네, 이렇게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이쁘다.